와, 이거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하네. 이거 저보고 돈 주고 도색하라 그러면은 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고급지네. 요즘 마블뽕이 꽤나 식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맨만큼은 다릅니다. 마블 시네마 유니버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은 곧 마블 시네마 유니버스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아이언맨 1 처음 봤을 때 와 이거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아이언맨 피규어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마크 1부터 마크 7까지 알차게 들어있고 저렴한 요 피규어 세트, 아니 단품 기준 9,900원밖에 안 해요. 어떤 디테일을, 어떤 가성비를 보여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먼저 박스부터 보도록 하죠. 와, 박스 진짜 무겁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테지만 마크1부터 마크7까지 들어있고 케이스까지 들어있습니다. LED도 들어온대요. 네, 박스 정면에는 아크원자 로고가 보이고 그리고 마블 마크 정품이란 얘기죠. 아, 본 제품은 15세 이상용입니다. 어린이가 만지면 안 돼요. 자, 조카들이 와서 와 삼촌 나 아이언맨 하면 요거 보여주시면 돼요. 자, 마크1부터 마크7까지 알차게 들어있는데 일단 박스 오픈해보도록 하죠. 아, 요런 것도 조심해서 까줘야 돼. 진짜 모든 피규어는 깔 때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자, 고급지게 생긴 박스 오픈해 보겠습니다. 와우, 아이언맨 슈트 7개가 들어있네요. 이거지. 아, 이 새거 냄새. 마크1부터 마크7까지 모두 들어있는 세트는 홀 오브 아머 세트, 제가 가져온 요 패키지죠. LED가 들어가는 케이스까지 들어가고 아이언맨 슈트도 7개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단품으로 구매하시면 9,900원이에요. 진짜 싸죠. 대신 받침대밖에 안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 케이스가 안 들어있는 거죠. 세트에만 들어있는 LED 케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뒤쪽에 드라이버로 빼게 돼 있네요. A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온 하면 와, LED가 이런 식으로 켜지는구나. 아, 이거 고급지네. 은은하게 들어오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안쪽에 두 개 은은하게 들어가고 여기 바깥쪽 케이스 쪽에까지 불이 들어옵니다. 와, 이거 진짜 고급지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트에만 케이스가 들어갑니다. 단품으로 사시면 요 받침대만 들어있다고 해요. 이제 케이스를 봤으니까 오늘의 주인공 아이언맨 슈츠 마크1부터 마크7까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크1입니다. 와, 이거 뭐지? 야, 웨더링 돼 있네? 9,900원인데 웨더링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 가슴에 문구도 데칼 돼 있고요. 와, 이거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하네. 가동도 나름 되는 것 같습니다. 고개 살짝 돌릴 수 있고요. 팔도 올릴 수 있습니다. 아, 귀엽네. 다리도 살짝의 가동이 됩니다. 발목도 가동하네. 사실 뭐 케이스에 넣어놓을 거면 가동은 의미가 없긴 한데 된다는 게 중요하죠. 된다는 게. 뜯어볼수록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크기는 대략 10cm 정도 되는 크기네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뭐 전시할 때 부담 가는 사이즈가 아니죠. 와, 질감 표현 봐요. 기대 이상인데? 케이스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DP가 되겠네요. 다음은 마크2입니다. 이게 탈출하고 집에서 만들어 본 도색 전의 상태인 거죠. 자, 도색 전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언 색깔이죠. 아이언맨이라서 그런가? 네, 아이언 색깔로 도색돼 있습니다. 아, 이것도 디테일 좋아요. 먹선도 깔끔하게 넣어놨네. 마찬가지로 살짝의 가동은 됩니다. 다음은 마크3입니다. 아, 이게 처음으로 도색한 색깔이죠. 너무 다 금색 하려니까 눈에 띈다고 빨간색을 넣었는데 눈에 더 띈 색깔이 된 마크3입니다. 제가 조금 놀란 부분은 이런 오버코팅, 캔디코트 이런 느낌이에요. 깔끔하게 도색 잘 되어 있네요. 이거 저보고 돈 주고 도색하라 그러면은 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아, 도색 삑사리도 안 보입니다. 가동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마크4입니다. 요게 제 기억으로는 슈츠를 입고 벗는 게 좀 편해진 그 슈츠였던 기억이 나네요. 마크3랑 미묘하게 달라요. 야, 이게 실 같은 금색. 도색 어떻게 하지? 와, 진짜 작은 거 치고 디테일이 너무 좋습니다. 얘는 뭐 팬티 변색은 없겠지. 소재가 다 똑같아 보이네요. 다음은 마크5입니다. 마크5가 그거였죠? 그 슈츠 케이스에 넣고 다니던 그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 옛날 아이언맨이 마음에 드는 게 나노 슈츠로 바뀌고서부터는 좀 기계적인 맛이 좀 덜하다 그래야 되나? 훨씬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긴 하지만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약간 막 이렇게 찡찡 움직이고 그런 디테일을 좋아해서 옛날 아이언맨 디자인이 좋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도색 상당히 잘 돼 있고 가동되고 요런 짜잘짜잘한 부분 도색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잔 디테일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마크6 버전. 아크리액터가 역삼각형으로 바뀌었던 모델인 것 같아요. 일단 싸구려 느낌의 유광이 아니에요. 아, 괜찮네요. 아, 이거 갓성비인데 이거. 아, 그리고 마지막 마크7
7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벤져스에서 핵미사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우주 날아갔다 돌아온 그 친구 아닌가 싶네요. 이게 아니었으면은 지금 지구는 없죠. 우주의 침공을 막아내고 토니에게 트라우마를 남겨준 바로 그 녀석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좀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완성형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7개를 나름 자세히 훑어보고 있는데 도색 삑사리가 거의 안 느껴집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자면 일단 4인치 10cm 정도 되는 피규어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가동이 가능해요. 머리와 팔 그리고 다리 발목까지. 그리고 7개 모두 도색 상태가 굉장히 훌륭하고 고급집니다. 개당 샀을 때 9,900원에 약간 이런 퀄리티 가성비 맞네요. 세트로 사면 LED가 들어오는 케이스까지 동봉되어 있고요. 케이스끼리도 이렇게 접착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살짝 타원형으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전시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LED 조명은 건전지인 게 단점이네. 이게 사실 수입하려면 건전지로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되게 뭐가 복잡할 거야, 어른들의 사정이. 요거를 상시 전원으로 개조만 좀 살짝 해준다면은 이거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7개 한 번에 껐다 키게 그냥 딱. 오늘은 가성비의 아이언맨 슈츠를 알아봤습니다. 심지어 마크1부터 마크7까지 7대. 단품으로는 9,900원, 7개 세트로는 89,000원. 하지만 7개 세트로 사면 LED 케이스가 동봉된다는 점. 아, 이거는 뭐 세트로 사야 되네. 사실 89,000원이면 좀 비싼 MG급이거든요. 아, 나쁘지 않아요. LED는 확실히 좀 7개 다 하려면은 건전지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상시 전원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색 상태 디테일에 상당히 놀랬습니다. 저로 솔직히 기대도 안 했거든요. 이거 뭐 이 가격에 뭐 해봤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이 상품 좀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제가 하단 링크 구매처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회사 사무실에 딱 올려놓으면은 또 부장님이 지나가다가 아니 자네 아이언맨을 좋아하다니 승진.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이 좁아도 전시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의 아이언맨 슈트 마크1부터 마크7의 리뷰는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추천은 뉴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우리 또 언제 본담!